타인의 제 목숨을 걸고까지 할 깡은 안 됩니다. 배고픔 슬픔 아주 피곤함. 일단 자. 아, 내가 뭘 할 수 있었겠어. 그래, 너가 뭘 할 수 있었겠어. 혼자 있을 때 멘탈 박살나면 어떻게 하나요? 솔프를 지금 처음 해서요. 솔프를 지금 처음 해서 모르겠어요. 아 참, 얘 그러고 보니까 술이랑 담배도 안 하잖아. 야, 멘탈 박살나면 게임 끝이네? 아, 씨. 체력 관리만 하는 게 아니구나. 멘탈이 박살나도 게임이 끝이야. 부품 8개. 부품 2개 정도만 더 구하면은 이제 지돈 하나는 만들 수 있어요. 하... 멘탈이 문제구나. 정확히 말하면 멘탈도 문제구나. 배고픈 거는 일단 지금 약은 좀 많이 가져왔으니까 어떻게든 처리 가능해요. 딱 한 개 구해왔을 때 물건 움침 크리 터질 것 같아. 아, 이제 방법은 밥을 든든하게 먹이는 것 뿐이야. 프랑코 와줘! 오, 프랑코다. 좋아. 이럴 때 딱 왔어. 딱 잘 왔어, 너. 자, 거래를 합시다. 얘한테 거래할 만한 건 이거 3개? 안 되겠지? 응.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 이게 부품 없어! 이 정도. 아니다, 일단 이거 빼고. 자, 나 물도 없지? 얘가 6개가 필요하던가? 이거, 그거, 뭐지? 걔한테 팔게요. 약, 그, 차고지 주인. 아, 잠깐만. 아, 이거 두 개로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그러면은, 일단, 거래를 하고, 어차피 이거 두 개로도 템창 크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안 되고, 통조림 되니? 아, 근데 통조림 보관할 데가 없다. 이게 끝. 더 팔 게 없지. 쇠지를 팔까? 이것도 사가라. 아니다. 아니야. 무기 하나 필요해. 잘 가. 무기 하나 필요해. 그 빠르도 훔쳐가는 거 보고 놀랐는데, 예, 집에 아무도 없으면 그냥 싹 털어가요.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게임 계획적으로 해야 돼. 쉬지 못하는 거,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거 힘들어. 알아, 힘든 거 알아. 좀만 버텨줘 제발. 밥이라도 든든하게 먹자. 슬픔인데 어쩔 수가 없어. 영양이 충분한으로 만들어주고. 자, 다른 건 이거는 가져가서 거래를 할 거고 아래 두 개 걸어주면 돼요. 아이씨, 잠시만요. 우선 기계 부품은 구해야 되고,
걸어놓고 어디 갔어? 12개 걸어놓고 26개 저것도 다 걸어놔야 돼. 할아버지 잠자는 거 보고 싶네요. 야구 채울 거예요. 이제 이건 어차피 가져갈 거고. 됐어. 이대로 쭉 보내자. 피곤함까지 일단 떨어뜨려놨어요. 자, 그러면 슈퍼마켓 말고 정비소로 갑시다. 털리던 말던 상관없어. 가자. 나와 거래하지 않을래? 줄도 2개, 쇠도끼 하나에 부품 2개쯤 필요했고. 락픽은 만들면 돼요. 어떻게 가져갈까 이제? 아, 잠깐만. 너무 저거다. 너무 퍼진다 내가. 이렇게? 자네 정말 관대하구만. 오케이. 그게 훔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지금 안토시가 슬픔이라서 진짜 까딱 잘못 훔쳤다가 게임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참읍시다. 이게 끝이야. 좋아, 됐다. 난 간다. 슬픔이 붙어 있어가지고 지금. 오케이. 이제 일주일 됐네요. 아, 싹 털렸는데 바로 털리고. 보자. 나쁘진 않아요 이러면.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물이 없다 이거지. 슬픔 아주 피곤함. 얘는 정수 필터가. 아, 이런 부품 9개 또 애매하게 남잖아. 이걸 먼저 만들자. 뛰어! 며칠까지 버텨야 되나요? 40일까지요? 쉬지 않고 일하는 건 힘들어. 혼자 살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혼자서 이런 허술한 집에서 일주일 버티는 것도 기적이지. 자, 고기 하나는 덫으로 해놓고. 군상이 씨. 군사기진 제가 익숙하지 않아서 일단 저거 2개 걸어놓고. 아니다, 이거 4개지. 딱 된다. 좋아. 하고 뭐냐, 25개를 걸어놓고
야, 참이나 자자. 줄도 두 개 들고 가서 거기 털고 오고. 오늘 공습 받았으니까 바로 또 쳐들어오진 않겠죠? 전쟁터에 집 불태우고 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아, 실제로는 있겠죠? 오늘 그냥 이거 피곤함을 없애버립시다. 집에 부술만한 건 좀 많고 게임에는 없으니 아쉽네. 근데 그런 게 있으면 진짜 난이도가 헬모드가 될 것 같아요. 뭐 나중에 또 생길 수도 있겠지만. 돌아왔는데 집이 없어졌어. 아니 근데 만약에 저 같으면요, 그러니까 제 집이 며칠 주기로 한 번씩 털 나오면은 위험 부담도 없이 아이템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집은 그냥 냅둘 것 같은데? 처항도 안 하는데? 한 2, 3일마다 오면 막 스위치에 있지, 음식 있지, 물 있지. 굳이 안 태울 것 같아요. 뭐 안 오죠? 자, 어디 갔어? 여기지? 줄톱 두 개.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자. 음식은 어쩔 수가 없고. 음식은 집에 비상식량 하나 있어요, 아직. 가자. 드디어 슬픔을 제외하고 상태가 멀쩡해졌다. 두 개 끊고 확인하고. 깜짝이야, 씨. 뭐가 있니? 아, 지금 나한테 애매한데? 템들이? 오, 약 있나? 음식, 기계부품. 안토는 멘탈 나가면 피난처 떠난다던데. 아, 피난처 떠나던데. 그 전에 관리를 잘 해야겠죠? 일단, 보자. 필요 없어. 약이 더 낫죠? 위에도 잘라주고. 딱히 여기는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아니나 보네? 오, 잠깐, 물도 많다. 필요 버려. 보석 드리고. 이거는 필요해요. 지베타보단 좋을 거예요. 저거 뭐냐, 쥐도 두 개 돌리면은 음식 걱정은 없다고 들었거든요? 얘는? 뭔가 다른 거 없나? 아, 그거 가져갈 게 없다. 기계부품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12헥타 능력이 너무 안 좋아서 애들 친화적인 게 딱히 그렇게 쓸모가 있지 않잖아요? 역시나 기계부품이 살아있을 리가 없고. 나가자. 내일은 마트로 한번 가봅시다.
안 털렸다. 다행이다. 돌아왔고, 배고픔, 슬픔, 피곤함.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보자. 두 개 만들려면은 장작 네 개가 필요하다. 피곤한 상태니까 하루는 조금 오래 굴려도 될 거예요. 밀주랑 보석 가져왔으니까 프랑코가 와주면 좋은데. 이제 음식 걱정은 당분간은 덜할 것 같고. 보자. 정수 필터. 드디어 빗물 수집기. 아직 15도예요. 아이고. 온도는 괜찮고, 오늘 한 명 올만한데, 올 법한데. 누구냐? 할 말이 있어. 생존자 아니면 도움 요청 같은데? 굳이 둘 다 필요 없죠? 최소한 내 말을 좀 들어줘.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미안한데 너의 말을 들어줄 상황이 아니란다. 스토브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여기다가 피난처를 찾고 있어. 생존자네요. 넘깁시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만드는 이유가, 하나는 요리 저장해놓고 하나는 땔감을 걸어놓을게요. 창고지 가서 또 거래하고 올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어놓고, 잠깐만, 기계부품 하나 걸어놔야지. 기계부품 걸어놓고, 이제 부품 3개밖에 안 남았잖아. 해놓고 나머지 들고 다녀야 되나? 어제 공습이 안 왔던 걸로 기억하니까 다음날은 올 텐데. 네, 종전까지 안톤으로만 살 거예요, 지금. 안전한 지역이 몇 개 없어서 위험한 지역을, 제 나름대로는 안전한 지역 몇 개 없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초심의 위주님 다시 안녕하세요. 슬픈 피곤함. 넌 그냥 갔으면 좋겠는데. 야, 집에 의자를 왕창 만들어 놓을까? 겨울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걸어 놓는 것도 좀 귀찮긴 한데. 그냥 날 넘기자.
탱 말고 정비소에 가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걸 다 집에다 굳어시 좋은가요? 잠깐만요. 정보군이 자리를 잡은 후론 이곳이 위험해졌지만 위험을 감수한다면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다. 어? 잠깐만, 위험 저기 없네? 표시가? 여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가보진 않았는데. 일단 근데 지금은 약거래 하러 가야 돼요. 비싼 걸로 사오자, 비싼 걸로. 최대한 비싼 걸로 삽시다. 두 개 하고. 물 여섯 개 하면 물 열 개 딱 되죠? 그리고. 야채 두 개. 이런. 물론 안 돼. 구도시에는 미치광이 하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 집주인 무기 들고 두 대 패면 가만히 있던데. 일단 기다려. 아이씨!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순 없습니다. 안 돼. 아이, 거참. 자, 플랜을 잘 짭시다. 그러니까 이거 먼저 팔아. 해서 고기 두 개, 야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일단 거래를 해. 여기다 템을 좀 놓고 오자. 야, 가지마! 나와, 나와! 야! 거래해야지, 어딜 가? 약 하나로, 여섯 개랑, 야채 두 개랑, 부품. 하나 더 가져가. 원래? 이렇게 부품 같은 거 여따 나도 안 훔쳐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훔쳐가도 적게 훔쳐가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이제 정리하면은 삽 안 훔쳐갔네? 해놓고 이걸 가져가. 아니야, 잡동사니도 별로 없잖아 집에. 근데 잡동사니 안 가져가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거 아마 오늘쯤에 프랑코 올 것 같으니까 잡동사니 그쪽에서 구하고. 야, 아 깜짝이야.